오늘 저희 음방 첫 녹화입니다. 뮤뱅에서 처음으로 저의 엑소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 시각은 6시 31분. 오늘 제가 이 그립톡을 바꿨어요. 어제 그 원래 닥터자라트 곰돌이었는데 어제 화장실에서 깨져가지고 귀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로 바꿨습니다. 귀엽다. 그러니까요, 너무 기대가 돼요. 저희가 또 선후배 두 개나 해가지고 총 450명? 300명, 150명 이렇게 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또 오늘 뮤비가 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아주 반응이 너무 기대가 돼요. 엔진분들이 엄청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만감부. 오늘 현우 기대된다. 와, 이거 주사 맞아야 돼요, 이거. 따끔. 괜찮은데? 네, 오늘 뮤직뱅크 첫날입니다. 뮤비도 아직 나오기 전이어가지고 엔진분들한테 첫 공개인데 엔진분들의 반응이 어떨지 너무 기대됩니다. 사실 이 뮤비착이 믹푸들한테 되게 반응이 좋거든요. 사실 비닐 쓸지 마시고 고민을 했지만 엔진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쓰게 됐지만 아, 불안해요. 벗겨질까봐.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첫 방인데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상쾌해. 오늘. 되게 엔진분들 오랜만에 봐서 너무 재밌었는데 확실히 곡이 좀 여름곡이다 보니까 여름곡을 노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 여름곡이 됐는데 다른 엔하이픈 곡들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해서 할 수 있는. 하지만 이번 앨범이 마냥 여유로운 건 아닙니다. 근데 또 후속곡은 엄청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실히 뮤비를 보기 전이니까 뭐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뮤비를 보면은 좀 더 이제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뮤비 공개가 지금 얼마 남았죠? 꽤 많이 남았거든요. 5시간 남았습니다. 아니. 네, 안녕하세요. NHYPEN 제이크입니다. 오늘 새로 콘텐츠를 찍게 된 NHYPEN 제이크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게스트 성훈 씨. 안녕하세요. 아니, 나는 약간 여기 있는 바이브야. 오늘 뮤뱅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소감 한번 말해주시죠. MC를 했었잖아요, 뮤뱅에서. 그래서 이 대기실 너무 그리웠고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로고 가르쳐주시고 오랜만에 이제 엔진분들하고 같이 또 음방에 이렇게 오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엔진과 조금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조금 짧게 해야 돼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퀵한 인터뷰 때문에 네. 저희가 앨범을 준비하면서 혹시 이제 시청자분들과 시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이제 컨셉 포토나 이제 시네마틱 정말 많은 시도가 있는 앨범이다. 그래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그러면 가셔도 돼요. 네. 아, 네, 이제 끝이에요 이거는? 첫 번째 게스트 성우 씨였고요. 다음 인터뷰 기자한테 넘기겠습니다. 오늘 메뉴는 제육볶음과 이거 100% 미역국이에요. 제가 역시 촉이 좋죠? 오늘도 이승 씨는 돈도시락을 먹는다. 단백질이 가득하다. 냠. 이건 뭘까? 떡갈비 아니야? 떡갈비 아닌가? 뭐죠? 냠. 응? 맛있나 보다. 아 이거 하고 느낌표. 100 Broken Hearts. 제가 작곡에 참여한 곡을 음방에서 하게 되다니 참 신기하네요. 이번에는 약간 베이즈 바이브예요. 근데 풀 퍼포먼스는 없고 약간 앉아서 부르다가 막 코러스만 딱 춤춰서 나오는 춤추러 나오는 춤이 좀 잘 나왔어요. 제가 약간 몸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약간 조금 느낌 있는 게 많아요. 뮤비가 떴습니다. 떴다 비행기 20만 명 보고 있어. 아 진짜요? 이거 실시간 그 댓글 없나? 왜 이렇게 들리지? 오 너무 세게 붙인 거 아니야?
Let's go. 화주 버거 하우스. 내가 생긴 거야. 내가 맨. 네, 저는 누나노 예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많이 들어왔대요. 한 4만 7천 개가 들어왔대요. 정말 너무 떨리는데 연습도 많이 못했어요. 그래도 좋아해주시지 않을까. 아, 솔직히 리허설 한 거 봤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뭔가 잘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하심 거의 한 5천만 원짜리 아닌가요 이거? 더 돼요? 5천만 원짜리로 뽀삐뽀삐 챌린지 뽀삐뽀삐뽀 챌린지 찍기 뽀삐뽀삐뽀뽀삐뽀 팬분들이 이제 보고 싶어 하는 콘텐츠를 저희가 하는 그런 콘텐츠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프라이즈로 준비했으니까 정말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예쁘게 봐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엔지니어분들 희망사항이 그렇다네요. 또 솔로린이 늑대니까 착장을 딱 보니까 을룡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을룡을 하게 됐습니다. 아, 잘해야 되는데. 아, 저 이거 옛날에 되게 좋아했던 노래여가지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거랑 12월의 기적 되게 좋아했고 엔지분들도 되게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떨려요. 아, 곡이 너무 어려워서 집중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팬 쇼케이스에서만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챔버5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추억의 안무를 오늘 한번 엔진분들을 위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정규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너만 줄 수 있는 허락의 말 해도 딸도 닫아줄 수 있어 말해 허락의 그 말 Baby don't cry tonight 재밌게 놀 자신 있어요? 공주 오랜만에 왔고요. 8개월 만입니다. 8개월 만에 컴백을 했고 그래도 어제는 꽤 잤어요. 오늘 잘 좋은 컨디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엑소 아무래도 여기가 힐링 포인트이기 때문에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어제 또 팬쇼케이스에서 제가 엑소 하트를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 할 수 있을 때 한번 최대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덤머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뭔가 생소해요. 제가 덤머를 평소에 많이 안 해가지고. 핑크머리 언제 했지? 2년 전에 했었나? 되게 오랜만에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생각나는데 막 블레스트 컬스 했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 무대도 되게 재밌게 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공중 처음으로 산업을 했는데 세트가 아주 아주 예뻤습니다. 모든 멤버가 덤머를 했더라고요. 저도 덤머를 했습니다. 머리 기장이 그냥 입까지 오는데 그냥 컬 넣어가지고 어떻게라도 덤머를 해봤습니다. 엔진분들 좋아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개인 안경을 쓰고 올라갑니다. 무대에. 신기하죠? 근데 끼 떨어졌어요. 오늘 인터뷰 호스트는 저입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엔하이픈의 박종석. 오늘 엑소 무대 어땠나요? 오늘 엑소 무대 너무 엔지니어분들이 좋아해 주실 이제 덤머 오마카세로 저희가 준비를 했죠. 그래서 엔지니어분들에게 너무 큰 선물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제 쇼케이스를 했는데 쇼케이스는 어땠나요? 편안한 마음으로 좀 그냥 즐기다가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생기지 않았나. 앵콜도 많이 했고. 맞아요. 어제 정말 콘서트처럼 재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 끝! 다음 호스트는 누굴까요? 인기가요 왔어요. 뮤비착을 입었고요. 뱀잔 들었습니다. 엔진분들 저희 뱀자님이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뱀자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go.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자, 먹어볼게요. 너무 시원한데요? 진짜 시원해가지고 막 이게 더운 여름에 엔진분들 짠 땀 좀 식히라고. 근데 진짜 맛있어. 딸기 딸기 오 거의 다 먹었어. 아니다.
쓰레기 버리네. 아유 진짜 이거 제일 맛있는데? 안 먹어? 뭐, 똑같아 맛. 제일 맛있어 이게. 진짜 양보하는 건데. 인기가의 사전 투표는 아래 보이는 모바일 앱에서 진행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진짜 촌 캉스 같네. 네. 진짜요? 거짓말. 잘하고 오겠습니다. 저린데. 고생 많이 하네. 진짜 우리 정훈이 얼굴이 진짜 작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우주 틈 사이로 들리는 heartbeat. 땀이 갑자기 마지막에 터져버렸고요. 정말 잘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잘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로맨스 언톨드 1주차 끝났습니다. 벌써 끝났어. 정원이 많이 오시고 MC. 정원이 MC. 오늘 정원이 잘했어. 진짜 잘했어. MC 정. 옥수수 맛있게 먹던. 야 옥수수 진짜 달았어. 바이바이.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차입니다. NFN J고요. 오늘 모셔볼 대상자는 바로바로. 안녕하십니까. 네. NFN J입니다. Highway 109이라는 아. 또 이제 띵곡을 네. 또 이제 만든 하이웨이의 아버지로서 소감 한번. 아 이제 그 곡은 이제 제가 목소리로 쓴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마음으로 썼습니다. 네,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곡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앨범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멤버들이 작업을 엄청 열심히 했었거든요. 희승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번 활동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런 건가요? 훈훈한 거? 희승 씨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다음 차례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M 카운트다운 들어왔습니다. 오늘 처음 M 카운트다운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Favorite one. 얼굴 빨갛게 했습니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화장. Let's go. 이게 진짜 대박이다. 우와 게임 캐릭터 같아. 멋있는데? 되게 멋있다 연경. 이런 캐릭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비닐을 썼습니다. 안 벗겨지면 안 돼. 아 벗겨지면 안 되는데. 오랜만에 이거 줘야지. 그 햄버거 눈썹 좀 이식해. 아니요. 눈썹 수시 너무 많아. 괜찮아요. 눈썹 괜찮아요. 아주 너무 많아서. 괜찮아요. 저 K-콘 갔을 때 완전 쨍한 주황색으로 한데 저 근데 갑자기 또 백발하고 싶어요. 이제 안 해본 색이 없는 것 같아요. 안 해본 색이 뭐가 있지? 어? 노란색 안 해봤네 진짜? 나 노란색은 좀 안 어울릴 것 같아. 다 잘 어울리죠 이승이 형. 근데 전 정원이가 탈색한 거 보면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거의 한 번도 못 봐가지고. 탈색 안 했었나? 저 한 적 없었.. 그때 슈퍼. 그.. 슈퍼. 근데 뭔가 밝은 색을 안 해봐가지고 궁금하긴 해. 엠카 첫 방 끝났습니다. 이제 지금 2주차에 들어가가지고 내일도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또 비타민. 밥을 다 먹고 와서 비타민 먹어야 돼. 머리 생각하고 똑같네? 제가 이번에 단체로 저지를 제작해가지고 귀엽죠? DNA 딸기였습니다. 약간 동무에 가까운 5대5식으로 까봤는데 눈 뜨니까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대로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여기도
오늘 여기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엔진분들을 위해서 남은 활동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펜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랩입니다. 저희 아내 선생님 맞췄네. 너무 좋은 배우고 대학교 강의하는 거 같아요. 오, 진짜. 자, 여러분 일단 어제 선생님이 내준 과제 있죠? 아, 그거 무조건 없다니까요? 없어요. 아, 무조건 여러분 모을 것 같아요. 오케이, 확실히 모을게요. 로열티는 안 해요. 힙백을 약간 힙백 근데 저는 브라텍도 아니라고 했는데 근데 눈치가 100단이더라고요 엔진분들이 다 알던데 어떻게 알았지? 아이 갔다 오겠습니다 선방 화이팅 자, 네, 저희가 음악 중심에서 처음으로 1부에 오셨는데요. 아, 너무 아쉬웠어요. 아, 진짜 좀 아깝게. 네, 맞아요. 최시간 투표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최시간 투표는 1등이었어. 엔진 해줄 수 있는 거 진짜 다 해줘,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건 무슨 느낌? 땡큐. 새로운 엔딩인데? 이건 무슨 느낌? 땡큐. 내가 엔딩인가?